안녕하세요. 마흔에 시작하는 영어 마담 빵여사예요. 안녕. 기초 여학습자들의 100 중에 한 99는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틀리는 영어 표현들이 있어. 어쩔 수 없는 거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나이 들어서 영어를 배우는 거고 한국어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야. 야, 아주 지배적이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약간 직역하면서 오는 오류들이 꼭 있어. 그래서 그거를 오늘 다섯 가지 딱 짚어줄게. 열심히 배워보겠어. 오케이. 우선 첫 번째 거는 그냥 이 표현이야. 그냥 아니면 그냥 내 맘이야 이런 표현. 너 거기 어제 왜 갔냐? 그냥. 그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 Just my mind?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그나마 쥐어 짜내고 짜내고 맞게 껴맞춘 게 이거야. 그냥 그랬어. 이거는 just my mind가 아니라 바로 just because. 아, just because. 여기서 딱 끝내면 돼. Because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just because. Just because. Because 아니고 because. Because 맞아. Cause 아니었다. Just because.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건 바로 결혼하다. Married. 오케이. 자 그러면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 Married. He married with her. 자 이게 보편적인 또 한국 사람들의 실수야. Marry라는 단어는 그 안에 벌써 누구누구와 결혼하다가 포함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 아. 그래서 with를 붙이면 이상해져. He married her. 아, he married her. Married her, 그치. 원래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marry는 타동사야. 그럼 예전에 타동사 기억나? 타동사는 동사 뒤에 곧바로 목적어를 붙여야 되는 거야. 그 뒤에 다른 뭐 전치사라든지 이런 게 붙는 게 아니라 곧바로 목적어가 오는 건데 모든 목적어는 다 품사가 뭐야? 모든 목적어는 명사 아니면 대명사야. 그러니까 her는 대명사잖아. married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전치사인 with가 올 수 없고 곧바로 목적어, 대명사지. 대명사에 해당하는 her가 와줘야 돼. 그래서 누구와 결혼한다라고 한국어로 논하기 때문에 with를 하고 싶지만 with를 붙이면 안 돼.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또 많이 틀리는 거 뭐냐면 다 틀리겠구만. 내 펜은 너의 펜과 똑같다. Same. 그 문장을 해야지. My pen is same your pen. 보통 한국 사람들은 너의 펜과 같다잖아. 그러니까 my pen is same with your pen을 많이 하려고 해. 뭐뭐와 같다. 아까 누구와 결혼하다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 아 근데 이렇게 틀리나 저렇게 틀리나 틀리는 건 매번 같지잖아. 자, 그런데 same이란 단어를 쓸 때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항상 앞에 the를 붙여야 돼. The same, the same. 이건 그냥 세트로 외워. 아예 그냥 same이란 단어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the same. 그리고 뭐뭐와 같다 할 때는 with가 아니라 as. As the same? Nope. 아니, the same as. The same as your pen. 그렇게 해야 돼. My pen is the same as your pen. 그렇지. 알았어. 오케이. 네 번째? 나는 이 동네가 너무 좋아. 이 동네. 빌리지. 마을이야? 빌리지 해도 돼? 아니 진짜 빌리지는 진짜 마을 같은 느낌이야. 그럼 컨트리. 컨트리는 너무 나라야. 아이씨. 이 동네? 동네가 뭐야? 그걸 물어보는 거야. 커뮤니티. 그건 지역 사회. 그래. 모르지. 모르는 거야. 일반적으로 내 동네가 좋아할 때 많은 또 한국 사람들은 I like my town이라 그래. 그런 실수를 많이 해. town이라고. 근데 그건 실수야. 아, 그렇게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사는 이 동네는 neighborhood라 그래야 돼. neighborhood. 아, 그거 말해볼 거. Neighborhood. 알고 있는 단어였지. neighborhood. 근데 이상하게 neighborhood가 동네라고 딱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몰라. neighbor는 그냥 이웃 사람이야. 나는 이웃 사람들이 좋으면 I like my neighbor. 여러 명이겠지. My neighbors. I like my neighbors. 옆집 사람이 좋으면. 옆집? 아저씨요. 영문사. Next. Next door. 이웃.
neighbors. 오케이. Okay. I like my next door neighbors. neighbor가 있고, 그러니까 이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옆집을 하려면 next door neighbor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웃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뭐라고? neighborhood. neighborhood고. 아. 근데 hood도 아니고 hood인데, 어. hood 아니고 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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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동네라고. 내, 내, 그니까 요 주제. 내 나와바리. 어. 나와바리가 뭐야, 지금 영어 선생님께서.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나는 학교에서 점심 먹었어. I had lunch. 학교에서? The school. In the school? 아주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 왜? 왜 학교 안에서 먹었잖아. 자.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 학교에서는 이상하게 at school이라고 해야 돼. 아 그럼 I had lunch 점심을 먹었는데 at school에서 at school. at the school이야? 아니야. No. 그러니까 내가 보통 학교에서 점심 먹었으면 내가 다니는 학교인지 너무 뻔하게 알잖아. 그럴 때는 그냥 at school. 그렇게 at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어. at home. 어. 집에서. 이것도 진짜 in the house. In the home 이렇게 되게 많이 쓰거든. 그래서 틀리는 거 되게 많이 틀려. 대사자 in the house. 왜 갑자기 이게 생각나냐. 그리고 회사에서 at 회사가 뭐지? 그럴 때도 at work. 왜냐면 회사는 company란 단어가 있어. 맞아 맞아. 그러면 또 그걸 그냥 지적해서 in the company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at work. 그러니까 봐봐, at을 붙이는 거는 그 장소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면 그 집이라는 이 하우스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 내에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의미를 말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at work 같은 경우도 그 회사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 내를 얘기하는 거죠. 일터? 어. 일터, 일터. 그렇지. 일터? 어, 직장, 일터 어. 이런 느낌. 요거는 다니는 사람 문제겠지만 at church. 아, 교회도. 교회에서. 그니까 내가 그 구성원이다. 어어, 맞아. 그러면 in the를 근데 사실 더 많이 써. 그니까 요 어. 경우 말고 어디에서를 할 때 in the를 쓰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공공 건물 있지. 그니까 내가 소속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그니까 공공 도서관에서. 그러면 in the public library. 아니면 in the hospital. 어. 이런 거. 그래, 뭐 그래. In the theater. In the theater. In the movie theater.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너를 안 붙이는 거랑 두 번째는 이 경우에는 at을 더 많이 쓴다는 거. at home, at school, at church, at work. work. 어. 아 근데 다섯 개를 해도 다섯 개 다 틀리네. 99명에 속하는 한국인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틀려도 막 대화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알기 힘드니까 알아두자. 오늘 배워본 한국인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다섯 가지 표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